네, 오늘은 최고의 교통의 입지를 자랑하는 MJ 블랑 로투스 오피스텔을 소개해 드리러 왔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까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린 생활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섞여 있는 층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미정입니다. 오늘은 합정역과 홍대입구 사이에 있는 3월에 즉시 입주 가능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여기서 길찾기 해보니까 홍대입구역은 8분 걸리고요. 그 다음에 합정역은 6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넓은 도로로 되어 있고요.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이렇게 공영 주차장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주차 공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 건물이 올 봄에 입주 가능한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피스텔 정말 바로 앞에 이렇게 CU 편의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모델하우스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타입은 C타입이고요. 1.5룸 복층이라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하우스 한번 보실게요. 내부 들어오시면은 신발 살균기, 살균 기능까지 되는 신발장이 있고요. 옆에는 이제 냉장고, 이렇게 네, 냉장고 있고요. 보세요. 네, 편하시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는 전부 다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오네요. 네, 맞아요. 포함이세요. 네, 오븐도 포함이고 살균 기능까지 있는 신발장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 냉장고도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룸이라서 밑에 방이 있는 구조인데요. 들어오시면은 앞에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방 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세탁기가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도 제공이 되는 거고요. 창문은 요렇게 두 방향으로 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구조는 전부 다 동쪽 아니면 동서, 동남향이 있다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화장실은 비데가 설치되어 있어서 조작 버튼을 누르면은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거울 되어 있고 이렇게 미닫이로 수납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을 나가 보시면은 여기에 통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통창은 지금 보니까 여기 앞에 가리는 건물이 없어서 전체 빛이 잘 들어올 예정이고요. 아일랜드식 식탁 이동형으로 되어 있어서 식사하실 때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조기에 수납장이 따로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방이 나눠져 있는데 손님이 오시거나 이제 개별적으로 쓰시고 싶으면 이렇게 닫으시면 돼요. 주문 포함이세요. 네, 그러면 여기 MJ 블랑 로투스의 핵심인 복층으로 한번 저희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설 수 있는 복층의 층고인지 저희가 직접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올라가서 바로 설 수 있는 구조인데 혹시 실례지만 키가 몇 센치 정도시나요? 키가 몇 센치 되시나요? 몰라요, 빨리. 키는 160cm라고 하니까 여기 여자분들은 무난하게 서실 수 있는 복층 층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 층고가 높다라는 거, 층고가 높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침대 모형은 전시용품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옷장, 그리고 옆에도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전부 다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침대도 들어가고요. 네. 복층 공간은 3.7평 정도로 나와 있어서요. 이렇게 침대를 놓으시고도 자그마한 책상 같은 거 놓으실 수 있을 정도로 여기도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넓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실 때도 보면은 내려가는 옆쪽이 벽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험하지 않게 내려가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MJ 블랑 로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많이 주세요. 전화번호는 010-6234-2241. 네, 감사합니다.